헬로 TV 뉴스 나랍니다. 의정부 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주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물류단지 예정지 인근 신도시 주민들은 물류단지로 인한 안전이 우려된다며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의정부 교도소 입감 전 달아난 20대 남성이 탈주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한 가운데 검찰의 늑장 신고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대 탈주범은 경찰 조사에서 과거 수감 생활을 할 때 수감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기억이 있어 교도소에서 달아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동두천 연탄 공장. 공장 운영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이 공장은 막대한 정부 보조금까지 받고 있어 더욱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의정부 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 물류단지를 만들겠다는 곳이 신도시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인데요. 네, 주민들은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이라고 걱정하지만 의정부 시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 시가 물류 메카도시로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의정부 시가 물류단지를 짓겠다고 점찍은 곳은 캠프 스탠리와 레드클라우드. 이 중 캠프 스탠리는 고산 신도시에서 약 1.5km 떨어져 있습니다. 대규모 각종 물건을 배부하는 컨트롤 타워 같은 게 이제 이커머스 물류단지인데요. 어마어마한 이제 고급형 첨단 물류.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뭐 아마존 같은 거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물류단지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거대한 차량에 드나들며 매연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공기질 나빠지고 교통도 막히고 아이들 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이다. 지역민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엔 물류단지 반대 글로 도배가 돼 있습니다. 의정부 시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공원이나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와야 장기적으로 의정부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데 물류단지는 의정부시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의정부시의 입장은 뭘까? 의정부시 관계부서는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서면 답변 자료를 보냈습니다. 우선 시민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대기오염과 교통체증에 관해선 환경성 검토와 교통성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소화물차와 전기화물차 보급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을 의정부 물류단지에도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교통 못지않게 걱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성에 대해선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정부 시는 물류단지 조성을 위해 민간기업 5곳이 참여한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들 업체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영향을 다각도로 알아보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의정부시 당원협의회는 의정부 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사업자만 득을 보고 시민들은 피해를 볼 게 뻔하다며 시의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그 갑을 당원협의회도 심도 깊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선거를 통해서 이 문제를 꼭 백지화 수준으로 꼭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물류단지 이슈는 내년 의정부시장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좌우하는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이지훈입니다. 의정부 교도소 입감 전 달아난 20대 남성이 탈주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한 가운데 검찰의 늑장 신고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의정부 교도소에서 도주하고 나서 30여 분이 지난 뒤에서야 남성의 신병을 관리하고 있던 검찰로부터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찰은 인력 150여 명을 투입해 인근 지역을 수색했지만 남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의정부 교도소에서 도주한 남성은 교도소 인근 공사장에서 공구를 구해 수갑을 절단했고 동두천에 들른 뒤 전기자전거를 타고 서울까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도주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20대 탈주범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과거 수감 생활을 할 때 수감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기억이 있어 교도소에서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택배기사와 일용직 등을 하다가 지난해 11월 절도 혐의로 의정부 지법에 기소됐으며
지난 7월 1심 선고 재판이 있었는데 불출석했습니다. 이후 8월과 9월에 잇따라 불출석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돼 체포된 뒤 도주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의 유일한 연탄 공장이 동두천에 있는데요. 이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오래됐습니다. 때문에 동두천 시민들의 민원은 극에 달하고 있는데 이 공장은 정부의 보조금으로 부족함 없이 운영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유광혁 경기도 의회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동두천 연탄 공장 문제를 공론화하신 데는 우선 이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또 환경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해당 연탄 공장이 이제 경기도의 유일의 연탄 공장이에요. 그 현 연탄 공장은 1977년 설립 이후에 약 40년 동안 운영되고 있었고요. 이 공장에서 만든 연탄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있는 서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역할을 해줬는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제 현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선언과 더불어 그 탈탄소, 탈선사 정책에 너무 배치되고 있고요. 그 긴 시간 운영하면서 분진과 비산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민원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또한 시설물 중 9개동 15개소가 불법 건축물이고 살수시설과 수조식 세균시설도 제대로 없이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동두천시가 이행 강제감을 부과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시핵발전을 위해서 신규 인구 유협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GTX-C 연장 사업에도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는데요. 인근 지역 공동주택 신축 사업은 분양 타당성 조사 결과 지금 방금 언급한 연탄 공정으로 인한 분양성 저하로 보류 중인 실정이에요. 좀 안타깝네요. 네, 그런데 이 공장이 상당한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상당한 지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정부 보조금은 2018년 25억 원, 2019년 20억 원, 2020년에는 22억 원에 달하는데요. 대략 2011년부터 20년까지 10년간 동두천 동원연탄 정부 보조금 지불 내역을 보면 약 560억 원에 달해요. 상당한 금액이죠. 예, 공장 이전이나 폐쇄는 불가능한 상황인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방안이 해결책으로 시급할까요? 현실적으로는 연탄 공장을 이전하거나 폐쇄하는 건 쉬운 일이지만 아닙니다. 이유는 사실상 연탄 공장을 어느 지자체에서 환영해서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이제 주민 고통을 외면하고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사업체를 마냥 방치할 수도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따르죠. 무엇보다는 사실 연탄에 대한 우리가 시각이 좀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현 연탄이라는 연료는 사실 저소득층과 기초생활 수급가구 그리고 식당과 화훼농가에는 말 그대로 생존 에너지원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좀 보조적인 정책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제가 이제 제시하고 싶은 건 이제 경기도가 연탄을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태양광 발전 시설 무료로 설치해 에너지 복지 실현을 선도해 나가야 된다고 좀 건의하고 싶고요. 또 하나 연탄 공장 폐업을 인해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연탄 수급 보조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 연탄 수송비 지원 조례 제정과 더불어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해 연탄 공급 차질과 가격 상승으로 자칫 피해를 볼 수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경기도의 전형적인 태도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환경 문제와 더불어서 연탄으로 또 생계를 잇고 겨울을 나야 하는 분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연탄 공장 측에도 한 말씀 해주시죠. 무엇보다 지난 77년 이후에 너무나 고생들을 하셨고 실제로 저희가 큰 도움도 받았고 사실 아쉽게도 시대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연탄이라는 그 에너지가 때로는 이제 환경에 대한 어떤 저의 요소로도 오해받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이런 시대 변화에 따라서도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점에 있어서 좀 균형감 있게 제가 좀 다루도록 좀 할 거고요. 무엇보다도 사실상은 동천시에서도 이 산자부와 함께 사실 그간의 10여 년 동안에 560억이라는 예산은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이 부분을 효율성 있게끔 좀 같이 예산을 투입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이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찾아가 즐길 수 있는 하천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가 나섰습니다. 네, 경기도가 공모를 통해 경기형 청정 하천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시군을 선정했습니다. 포천시와 양주시가 선정됐습니다. 경기지휘TV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형 청정 하천 공모 사업에 포천시 고모천과 양주시 이밤천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는 하천을 정비해 홍수 예방은 물론 보다 자연 친화적인 휴식 공간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홍수로부터 안전하고 삶의 휴식 공간으로서 청정 하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형 청정 하천 공모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 14개 시군이 참가해 1, 2차 평가를 거쳤습니다. 지역 특성에 따라 도시 문화형과 여가 체육형, 관광 균형 발전형 등 3개 유형으로 추진합니다. 우선 여가체육형으로 선정된 포천시는 도민들이 여가나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고모천을 조성합니다. 침수가 우려되는 하천시설을 보강하고 고모천 주변 국립수목원, 고모저수지와 연계한 자전거 도로와 트레킹 코스, 수변 공원 등을 만들 계획입니다. 힐링 물길 조성 사업은 사람과 자연의 감성 공감, 힐링 고모천을 슬로건으로 취수의 안정성을 높이고 수생태의 건강성을 증진시켜 고모천 일대를 포천 국립수목원, 고모호수 등과 융합한 새로운 여가체육형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광균형발전형으로 뽑힌 양주시는 지역 특성을 살려 이밤천을 관광명소로 만듭니다. 양주 가막산 숲속 야영장과 물놀이장, 데크광장을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합니다. 양주시는 이번 경기청정 이반천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관광, 문화의 역량 강화와 이반천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관광객 10만 명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천시 고모천과 양주시 이밤천에는 각각 도비와 시비 100억 이내 총 4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시군협의체를 구성해 경기형 청정하천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문화형 사업시군은 10월 29일까지 재공모해 늦어도 11월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경기주TV 김태희입니다. 동두천시가 3억 원을 투입해 노후된 광암 어린이공원을 정비합니다. 이 공원은 지난 2002년 조성돼 노후된 상태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린이를 포함해 전 연령대가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 공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사업은 다음 달 중에 착수할 예정이며 올해까지 정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로컬 푸드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로컬 푸드 매출액은 82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농산물이 417억 원으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출산물 25%, 가공식품 18%로 나타났습니다. 도는 내년까지 로컬푸드 직매장을 62곳에서 80곳으로 확대하고 신선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저온 저장고 등을 지원한다는 예정입니다. 헬로TV 나라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